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1일 오전 7시입니다. 요사이는 아침에 배달되는 조간신문을 받아보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언론이 오랜만에 제대로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빠르다고 하듯이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추적 취재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 언론이 선동 기관으로 전락한 바가 있는데 그동안의 언론의 잘못을 이제 만회할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 언론이 죽느냐 사느냐가 이 취재에 달려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지금 특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언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향해 질주하는 운동선수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는 명예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명예욕은 조국 씨처럼 허영심이 아니라 특종을 해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명예욕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일면 머리기사가 법무부 고대 조국 딸 논문 대입 미반영이란 말 거짓말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무부 고대 따옴표하고 조국 딸 논문 대입 미반영 따옴표 닫고가 거짓말이었다. 고 이때 2주 인턴 후 병리학 논문 1저자 등재 이듬해 고대 수시 입학. 부정 입학 의혹이 일자 법무부 고대 수시 전형의 논문 요구 안해 본지가 당시 모집 요강 제시하자 고대 뒤늦게 차고 있었다 시인. 조국 씨 딸에 대한 지금 부정 입학 의혹이 젊은 층을 아주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준비팀 법무부입니다. 준비팀이 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문제의 논문은 고려대학교 수시 입학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 다른 것으로 전형을 받고 입학을 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가지고 허위사실이 보도가 되면은 또는 일컬어지면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마치 고소고발하겠다는 듯이 일종의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협박성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석간 문화일보 일면 머리기사가 부정 입학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간밤에 추적 취재를 해보니까 법무부와 고려대학의 그 발표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듣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이 그게 해결책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외고생이 병리학 논문 제1저자라니 수사해야 한다. 이 조선일보와 라이벌인 중앙일보 사설도 특혜성 논문으로 명문대 입학? 오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제는 조국 씨는 법무장관 취임을 단념하고 수사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조선일보의 아주 도전적인 이 특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모, 괄호하고 28, 조모가 당국대 의대연구소에서 고교생 신분으로 2주간 인턴을 한 뒤에 국제적 수준의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20일 확인되었다. 이 논문을 활용하여 고려대에 부정 입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와 고려대는 당시 조 씨가 지원한 입학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아닌 연구활동 내역 등은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해명은 거짓이었다. 신문이 이 해명은 거짓이었다고 딱 단정하고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본지가 즉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당시 고려대 입시 지원자 모집 요강에는 연구활동 내역과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를 제시하자 고려대 측은 뒤늦게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누구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했느냐. 이거 수사 대상입니다. 조 씨는 한영외고 2학년이던 2008년 당국대 의대연구소 A 교수 아래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 A 교수와 친분이 있는 조 씨, 이건 조 씨 모친이니까 조국 씨 부인을 말합니다. 의 개인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이후 조 씨는 이 학교 A 교수가 책임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러분, 이 논문 이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문적입니다. 여기 이 논문을 쓰는데 사실상 대표 집필을 했다는 학생이,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는 게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기에 어떤 범죄적 의도가 없었다고 봅니까? 조 씨는 이 딸입니다. 딸은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합격했다. 당국대는 이날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해당 논문이 고려대 입학에 활용됐다면 부정 입학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부인했다. 해명 자료를 통해 조 씨가 합격한 고대 세계 선도 인재 전형에서는 학생 생활 기록부의 비교과와, 그리고 교과 이외란 뜻입니다. 비 아닐 비자입니다. 교과와 수상 실적, 연구 활동 내역 등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학생 생활 기록부의 비교과, 교과목 이외의 활동, 그리고 수상 실적, 연구 활동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즉, 논문 관련 사항이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고려대학은 이 법무부의 발표에 더해가지고 논문은커녕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았다고까지 해명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합니다. 그러나 본지 조선일보가 입수한 당시 모집 요강에는 비교과를 포함한 생활기록부 전체는 물론이고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 증명서 등도 제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법무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가 고려대에 다시 확인을 요청하자 고려대 측은 그제서야 자기소개서도 받았고 연구활동 내역 등도 입시에서 평가했다고 번복을 했답니다. 이 번복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이것은 실수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려대학이 지금 법무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국가기관과 고려대학이라는 명문대학이
조국 씨 딸을 비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협박한 거 아닙니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 거짓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거짓말 듣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덮으려고 했던 최초의 거짓말보다 두 번째 거짓말이 더큰 문제가 되는데,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이 바로 그런 식으로 커졌는데, 지금 조국 사건이 그런 식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고려대학까지 이제 거짓말에 합류하게 된 셈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입시 요강을 확인한 입시 전문가는 이전형에 지원하면서 자신이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바보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국립대 교수는 문과 출신인 조 씨의 딸입니다. 조국 딸이 이공계 대학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고교 시절에 이과적 공부를 많이 했다는 기록과 실적이 결정적 요인이었을 것이다. 합격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러면 부정 입학 의혹이 된다. 의혹입니다. 왜냐? 그 논문의 제1저자라면은 그 논문을, 이 어려운 논문을 직접 대표 집필했어야 되는데 인턴을 했다는 겁니다. 논문 작성에 약간 도움이 되었는데 대표 저자가 제1저자, 한번 다시 제가 이 논문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고등학교 2학년에 쓸수 있는 논문인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이게 논문 제목입니다. 이건 수사대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지시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시하는 것은 사실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또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관행대로 하세요. 더구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주면서 사안 권력을 수사하라고 했어요. 사안 권력. 조국 씨딸 논문 그리고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탄핵 사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말을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야 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